찾은 비결은 바로 등심과 뒷다리살. 등심은 아내용이고요. 뒷다리살은 남편용이라고 하네요. 돼지고기 등심은 우리가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뒷다리살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 B1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리 젖산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중년에 남성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부부. 이와 더불어 부위별 돼지고기 섭취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남편의 기운을 살려주고 아내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니 아유, 요즘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금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기력 찾아주는 맛있는 돼지고기에 듬뿍 담긴 사랑까지 아유, 부러움은 지는 건데. 자,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돼지고기의 뒷다리살은 남자에게 아직 좋은데요. 얇게 점인 뒷다리살에 남성 호르몬 분비와 기력 보충에 효과적인 부추 그리고 파프리카를 넣어서 잘 말아주세요. 그리고 찜기에 30분 이상 익혀서 야, 여기다가 그냥 복분자 소스를 쫙 끼얹어주면 남자 요리 완성. 이번에는요, 여성에게 좋은 오미자탕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빠질 수 없죠. 먹기 좋게 자른 등심에 튀김옷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튀겨준 뒤 표고버섯과 오미자를 넣은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남자한테 좋은 요리, 여자한테 좋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